내 생애 첫 면도는 질렛과 함께 2004년 스타리부터 질렛과 함께 시작됩니다. 자, 이병민 선수, 강민 선수, 아 어쩌다가 이 수영까지 왔습니다만 그래도 이 선수들 다 잘한 2004년 아직도 시즌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뭐 이병민 선수 뭐 프로토스전 2승 1패 뭐 그러나 뭐 프로리그 등에서 보여줬듯이 굉장한 프로토스전 실력을 보여준 선수고요. 강민 선수는 좀 이렇게 명성에 비해서는 테란 면역이 썩 좋진 않은데 저 중에 4패가 이윤열, 1패가 최현성에게 한 거예요. 뭐 그런 점 생각하면 이해해줄 만하죠. 네. 5주차 첫 경기 이 두 선수의 대결로 시작. 네, 경기 시작됩니다. 양 선수들 가로 방향이네요. 자, 먼저 이병민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병민 선수의 진영 테란 2시. 2시 이병민 선수 그리고 이에마스는 강민 선수의 진영은 10시입니다. 자, 10시 강민. 네. 경기 전에 말씀하셨던 네, 강민 선수에게 불운했던 가로 위치가 또 나왔죠. 네. 네, 그리고 그 특히나 아마도 그 이병민 선수가 속해 있는 투나 SG에 이윤열 선수가 또 많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네. 정말 진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고 뭐 거의 비슷한 경험이었으니까요. 그 이윤열 선수와 상대를 했을 때는 예, 아래쪽 가로 방향에 강민 선수가 이제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도 초반 공략의 어떤 그 예, 초반 공략을 목적으로 해서 푸시를 하다가 결국 그게 안 먹혀들어서 테란의 물량에 패배를 했거든요. 네. 지금 같은 위치에서도 어쨌든 그 초반 빠른 풀업 정찰을 통해서 일단은 그 풀업으로 예, 강민 선수가 좀 뭔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테란이 안정적으로 가지 못하도록 해야죠. 그렇죠. 예, 가로방향이 나왔다는 것은 프로토스에게 10가지 중에서 한 8가지 정도 이제 뭐 나쁜 거라면은 한 2가지 정도 이제 좋은 게 있다고 칠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풀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안쪽까지는 들어갔고요. 이제 교전 진행 중입니다. 네, 가스러시가 지금 가능하거든요. 강민 선수. 네. 네, 예, 이병민 선수가 이제 가스러시를 의식해가지고 저렇게 프로브가 오니까 탁 리파이너를 지었는데 저러면은 뭐 아주 미세한 것이긴 합니다만 이병민 선수도 약간은 꼬인 것이 돼요. 네. 네, 미세하지만. 자, 많은 분들 오셨고요. 오늘도 자 입구 쪽 베럭스 짓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강민 양 선수 가로 방향. 네, 강민 선수가 어젯밤부터 그 같은 팀 내 김정민 선수와 밤을 새가며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미 뭐 성적 탈락 8강 진출 여부는 뭐 확실해졌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많이 하더군요. 네. 강민 선수의 한 경기 한 경기 강민 선수 급정되는 그 슈퍼스타는 한 경기 한 경기야 모두 관심거리거든요.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엇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팬들의 기대를 잘 알고 있는 강민입니다. 자, 강민 선수 상대편 그 본진 쪽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고요. 베럭스 올리고 있는 이병민. 아, 이병민 선수의 지금 플레이를 보니까 예, 가로 방향이고요. 네. 투팩토리로 갈 수도 있겠는데요. 오히려 이병민 선수가 강하게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네. 아, 그리고 입구 쪽에 자, 파일런 소환 상대편 견제하죠. 강민 선수 양 선수 네. 저거는 질럿이 뛰겠다는 뭐 그런 의도인데 하나 정도는 달리고 있고 파일런까지 완성시켰어요. 네, 그냥 네. 완성시켜버렸죠. 입구를 절대 못 막게 하겠다는 게 이제 강민 선수의 의도였고 네. 네, 파일런 하나 정도 희생한 마린에 붙었죠? 아주 깊숙이 어쨌든 지금 그 강민 선수 굉장히 잘 흔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두 번째 질럿은 아직 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쪽 깊숙이 다시 들어가서 계속 흔들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병민 선수 지금 원팩토리가 완성이 됐는데 팩토리 하나 더 안 늘리고 있거든요. 네. 네, 이병민 선수도 전통적으로 그 원팩 더블 플레이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선수죠. 네.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스타포트 네. 아닌가요? 팩토리 하나 더 늘립니다. 아래쪽에. 네, 일단 투팩 뭐 좀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로방향인데 원팩 더블하는 거는 도박성이 좀 짙죠. 그렇죠. 네. 드라군 하나 보냈어요. 강민 선수 첫 번째는 질럿, 두 번째는 네. 드라군.
이렇게 되면 드래곤이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더라도 머린 내기면 그렇죠? 예, 탱크 네. 나올 때까지 방어 충분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 그런 의미에서 진짜 예, 원팩토리 이후에 스타포트도 예, 생각해 움직였는데 아, 일단은 뭐 강민 선수가 어떤 이 전략적인 플레이뿐만이 아니라 힘, 오, 예, 아, 전통적인 그럼요. 힘싸움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이병민 선수도 예. 어떤 기본적인 체제로 일단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강민 선수도 지금 확신을 한 듯한 플레이거든요. 지금 뭐냐면 예, 게이트웨이를 바로 늘렸죠. 그러니까 상대 이병민 선수가 투팩토리를 하리란 걸 이미 꿰뚫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어떤 드랍십을 예상했다면 그렇죠.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아래쪽으로 잠시 내려와 맞고 이병민 선수, 강민 선수를 병력을 뒤로 뺐어요. 게이트 말씀하신 두 개째. 자, 위쪽에 드라군 배치맨 해놨고, 오! 이동합니까, 그냥? 야, 예, 저는, 예, 이병민 선수가 저 위치에 드래곤이 있으면, 네. 예, 생각도 못 했던. 그 머리 하나 잃고 뒤로 뺐죠, 병력? 다시 아래쪽은 강민 선수가 차지! 어쨌든 그, 이병민 선수의 투팩토리 플레이에 대해서 강민 선수의, 예, 투게이트 플레이도 괜찮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두 선수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네. 빌드가 뭐 완벽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드라군까지 이동을 하고 있고 강민 선수 경기장만 나오고 있죠. 어, 두 개까지 가면 세 개 다시 돼요. 야, 이 강민 선수가 예, 이병민 선수가 투팩토리라는 것을 거의 확신에 가깝게 그렇죠.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은 사실은 투게이트웨이를 가도 뭐 투게이트웨이를 갈 수는 있어요. 그래도 갈 수는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 투게이트웨이를 갔으면 드래곤들이 지금 드랍십 경로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네. 되거든요. 근데 와 저렇게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강민 선수의 어떤 이런 확신이 지금 경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네, 안쪽 들어가서 또다시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강민 선수 야,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선수들. 네, 네 드랍십 플레이였음 지금 예, 위험했죠, 오히려 강민 선수가. 그럼요. 또다시 드라곤 두 개 더 보내고 있는 상황, 강민. 야, 예, 강민 선수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뭐, 드랍십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테란이 원팩을 갔다면은 내가 투게이트웨이기 때문에 와서 경력 적으면은 밀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 예, 그렇게 예, 생각한 예. 것 같아요, 강민 선수가. 네. 예. 하지만 좀 강민 선수도 예, 입구 돌파를 시도하면서 예, 지금 드래곤 숫자 좀 이른 편이거든요. 어! 네. 아, 두 드라곤 모두에게 피해가 있었어요. 방금 전에 마인 이런 경기 그리고 장면. 또 이제 강민 선수의, 강민 선수가 이제 이 어제 경기를 김정민 선수가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보면은, 아, 그 남자 이야기에서 가로방향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테란이 많이 유리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이유가 프로토스가 평범하게 하기 때문이다. 네, 아, 가로방향이 네. 나왔을 때 프로토스가 유리한 점도 열의 둘 안에 이제 둘 정도는 하여튼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 중에 프로토스가 좋은 거 하나가 초반부터 프로토스가 병력에 집중해서 계속 테란의 입구를 두드릴 때 그게 네, 더욱 강력해진다는 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로방향이 나오면 계속 두드려서 테란이 딴 생각 못하도록 만들겠다. 네.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강민 선수. 네, 이병민 선수도 지금 그 이병민 선수의 의도 자체가 이제 투팩토리 뭐 일종의 대나무류 조이기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다가 강민 선수의 체제가 이제 빌드가 좋다 보니까 그것이 안 먹혀들죠. 그래서 네, 이병민 선수도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안마다 멀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네, 강민 선수 정말로 평범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되게 특이해요. 아주 특이한 거였어요. 진짜 그냥 네, 투게이트웨이로 갔다는 것도 좋고 야, 상대가 참 뭐 드랍십도 마찬가지고 지금처럼 뭐 마인을 쓸 수도 있는데 말이죠. 네. 네, 아주 빠르게 어떤 옵저버를 확보하고자 하는 플레이는 아니었거든요. 지금 물론 옵저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병민 선수가 아주 빠른 스파이더 마인을 이용한 벌처 이런 쪽이었으면은 또 강민 선수가 또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건데. 물론이죠. 야, 그 예, 네. 투게이트의 병력으로 계속 몰아침으로 해서 그냥 자기 경기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뭐 투팩토리 플레이를 이제 테란이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벌처의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걸 상대하기 위한 대응 빌드가 사실 예, 투게이트를 안 갈 수가 없거든요. 물론 뭐 옵저 빨리 나오면 좋긴 한데 조이기를 빨리 들어오게 되면 낭패 봅니다. 프로토스도 예, 이병민 선수가 멀티를 지금 준비하면서 팩토리를 둘을 늘리고 있는데 예, 멀티 딱 돌리는 순간 그냥 팩토리 쉬지 않고 팍팍 돌리겠다는 그런 의도로 이제 뭐 저런 플레이 요즘 선수들 뭐 종종 하기는 하죠. 근데 야, 아직 멀티를 안 한 상황인데 투팩을 저렇게 늘릴
다운이 있었다는 거는, 예. 역시 또 이병민네. 아, 글쎄요, 좀. 캐리어. 예, 이거는 지금 현재 강민 선수가 생각하건대 보다 빠른 타이밍의 캐리어를 생산하겠다는 예 의미고요. 네. 뭐 캐리어가 아니더라도 스카우트라도 생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어떤 테란의 전진을 예 최대한 늦출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지금 뭐 한 번 정도만 테란의 전진을 늦추게 되면은 프로토스가 할만하죠. 그렇죠. 자, 이병민 선수 여기저기 다니고 있고 앞마당 쪽 방어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강민 선수 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강민 선수가 만약에 뚫을 생각이었다면 예, 스타게이트를 안 지었겠죠. 왜냐하면 네. 지금 테란이 앞마당 가져왔는데 이 상태로 그냥 지속이 되면 프로토스가 힘들어지거든요. 네. 앞마당을 가져간 테란에게 뭔가 피해를 줘야 되는데 그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예, 빠른 스타게이트 이 방법을 선택한 거죠. 네, 그래서 네? 네, 예, 스타게이트 빨리 지었는데 아, 예, 플리피코는 가네요. 네. 자, 강민 상대편 앞마당 쪽 공격하기보다는 일단은 수비형 그리고 다음 작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민 계속 이제는 이병민 선수가 찌르는 거죠. 아, 예. 그러나 지금 대각선이라면 모를까 지금 이병민 선수의 경력들이 마음먹고 이렇게 전진을 하면은 네. 굉장히 가깝거든요. 근데 아, 그 캐리어의 빌드타입도 있고. 근데 그 강민 선수의 어떤 지금 빠른 캐리어 생각은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프로토스가 그 테란의 전진을 놓치면서 시간 끌다가 나중에 캐리어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네. 지금 타이밍에 예 제대로 그 아카데미 어떤 예, 컨센스테이션을 서치를 못하게 되면 당황할 수 있죠. 이병민 선수가 충분히 네. 자, 곧 이병민 선수의 물량 폭발 타이밍이 오는데 자, 그때 아 어떻게 캐리어 체력이 완성되기 전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죠? 물량 폭발 타이밍이 온다기보다도 사실 진군할 정도의 물량은 뭐 이미 갖춰져 있고 네. 그렇죠. 예. 이병민 선수는 강민 선수가 뭐 드랍십 플레이 등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나의 앞마당을 괴롭히지 않을까. 네. 예, 이런 생각에 좀 약간 소극적으로 플레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병민 선수가 컴셋 등을 통해서 캐리어가 뽑고 있다는 걸 딱 확인하면 바로 밀거든요. 네. 컴셋 스테이션이 없고요. 아카데미도 전혀 없어요. 아, 네. 막 불법이 없죠. 예, 이거는 강민 선수의 지금 기회거든요. 네. 이병민 선수 감으로 그리고 정확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그 강민 선수가 김정민 선수와 연습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지상 유닛으로 승부를 보는 것은 승률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 어떤 해답이 빠른 캐리어라고 생각을 한 것 예, 같습니다. 그것도 있고 예, 워낙에 또 가까운 지역이라는 예, 이런 점이 심리적으로 테란한테 작용을 하기를 아주 뭐 굳이 빨리 조일 이유가 뭐가 있느냐. 아주 단단하게 아, 네.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조여만 나가면 되는 것이다라는 테란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역이용해가지고 사실 테란이 힘으로 확 밀면은 막을 수 있는 지상군 규모가 사실 아닌데 강민 선수는 네. 그렇게 적은 규모를 유지를 하면서도 예, 뭐 캐리어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병민 선수가 급하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벌처만 앞으로 보내고 탱크 전진은 상당히 느려요. 급하지 않게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이병민 선수는 지금 벌처 플레이를 하면서 아, 프로브가 네. 일부러 들어가지 않고 길을 막은 이유가 네. 캐리어를 들킬까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프로브 피해가 굉장히 컸죠. 네, 앞마당 네. 프로브는 거의 다 죽었어요. 네. 자, 벌처 안으로 들어가면 아, 이거 아래쪽에 있거든요. 캐리어 주요 건물들은 아, 이건 이병민 선수가 지금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강민 선수도 지금 일군 피해도 꽤 심했고 근데 네, 어차피 이거는 승부수는 예 캐리어죠. 지금 캐리어가 유일한 답입니다. 강민 선수에게 네. 자 캐리어 두 개 벌써 모였고요. 자, 세 개째 생산 강민 캐리어 막 이제 한 서너 개 겨우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테란 지상군에게 밀려갖고 앞마당이라도 날아가면은 그거는 캐리어를 띄웠다고 하더라도 프로토스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캐리어 모습 나오면 응징에 네. 그 진군이 나올 거거든요. 이병민 어느 정도의 지상군은 받쳐주면서 캐리어가 사실 정답이죠. 근데 지금은 지상군이 좀 너무 없는 기분이 좀 들긴 듭니다. 정말 강민 선수가 노리는 건 예 캐리어 뿐이네요. 지금으로선 예 3기 정도 되면 진출을 해야 됩니다. 강민 선수도 이제 네. 이병민 선수가 지상 화력전 펼치기 그렇게 막상막하기가 힘들거든요. 강민 선수는 계속 그나마 줄었고 병력도 예, 그나마 그래도 이제 강민 선수한테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네. 이병민 선수가 이제 어쨌거나 캐리어를 보면 골리앗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스타포트 지어놓은 게 많은 것도 아니고 골리앗이 이제 답인데 네. 그런데
골리앗 벌처라면 몰라도 골리앗 탱크가 되기 위해서는 원게스로는 약간 테란도 빡빡합니다. 근데 지금 앞마당에서 게스트 채취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러네요. 네, 그 혹시 이병민 선수의 뭐 개인 화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병민 선수의 개인 화면 준비됩니까? 나 준비되는 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아, 나오네. 아, 지금 보면 캐리어 몰라요, 이병민 선수. 그렇죠, 미니맵에 없죠? 강민 선수 아래쪽에 주요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아! 네. 다시 정리했습니다. 네, 제 목소리 들렸어요. 네. 하지만, 이모 캐리어 작전에 동원한 거죠, 강민 선수가? 네, 그러니까 강민 선수도 참 그 정말, 어떤 전략적으로는 이 선수가 참 무서운 선수다라고 하는 게, 들키기 전까지는 어쨌든 캐리어를 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의 코앞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어쨌든 조금은 이병민 선수가 당황 안 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이고. 네. 결국 이 두 선수의 어떤 승부처는 캐리어를 잡느냐 못 잡느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병민 선수가 위험 무릎에서 그냥 맞으면서 들어가요. 네, 이거는 이병민 선수 굉장히 좋은 판단입니다. 네. 여기서 캐리어를 봤다고 물러나면은 안 되죠. 네, 시간 버는 겁니다. 캐리어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벌겠다는 거죠. 네. 네. 그 저 병력들 쫙 본진으로 물려서 네, 캐리어를 잡을 수 있는 골리앗을 확보하려면 서프라이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차라리 밀어붙여서 저 막강한 화력으로 강민 선수에게 타격을 주면서 그러면서 확보되는 서플라이, 예, 네. 인구수를 골리앗으로 이렇게 돌리는, 예, 이런 플레이가 오히려 낫죠. 네. 그러면서 뒷면은 이제 벌처로 치고 있고요, 이병민 선수. 네,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강민 선수가 캐리어로, 예, 지금 재미를 충분히 보고 있고요. 문제는 앞마당, 앞마당까지도 예, 타격을 줘야 됩니다. 네. 이 벌처에 의한 일꾼 피해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고. 자, 그래서. 예, 그 캐리어가 계속 늘어나는 게 테란 입장에서는 무섭지. 뭐 캐리어 몇 기 정도는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강민 선수가 지상군을 그렇다고 아예 포기하면서 캐리어만 뽑을 수도 없는 거고. 네. 예, 스타게이트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타이밍에서 강민 선수가 이 경기를 더욱더 확실히 굳히는 것은,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캐리어와 함께 지상 유닛이 맞춰주면, 예,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강민 선수 본진적 뒤쪽 섬도 확장을 시도하고 갔고요. 어떻게든 안받은 기회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계속 들어가져요. 네, 글쎄 어떤 뭐 자원의 압박, 캐리어를 워낙 빨리 고가의 유닛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뭐 포지라든가 포토캐논이라든가, 예, 이것을 준비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프로피가 너무 크네요. 네, 그러면서 캐리어 다섯 개 모였고 캐리어를 가자. 이거는 이제 선적이고요. 예, 네, 강민 선수는 정말로 캐리어 컨트롤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 네. 네, 강민 선수 믿을 수 있는 건 사실 거의 캐리어밖에 없다고 볼 수 있고, 이 캐리어로 충분히 시간을 벌면서 확장을 좀 더 해야 돼요. 네. 아, 캐리어를 지키기 위한 지상 쪽 드라군도 배치는 되어 있고요. 아, 정말 지금 이병민 선수가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왜냐하면 캐리어가 생각보다 많이 모였어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는 지상 유닛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요. 네. 자, 골리앗과 탱크. 자, 이번에 이 조합을 한번 치고 나오는데. 아, 자, 드라군도 다섯 기 정도. 자, 골리앗은 캐리어를, 그리고 탱크를 계속 앞으로 쭉쭉 달려갑니다. 이병민 선수. 자, 이병민. 예, 네. 지금은 진짜 강민 선수의 컨트롤에, 아유, 캐리어 한 기, 예, 잃었고요. 네, 그냥 캐리어만 다니니까 골리앗이 1.4에 확실한 대상이에요. 예, 탱크만 1.4에서 잡겠죠. 네, 탱크 하나, 순식간. 예, 어쨌든 뭐, 지금 시간 벌어서 좋은 거는, 예, 강민 선수가 지상 유닛을 조금만 더 확보하면 되거든요. 네, 탱크를 꽤 줄여줬기 때문에 드라곤이 돼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옵니다. 강민 선수 탱크 마지막 한 기 잡죠! 야, 예, 예. 이병민 선수가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 예. 자, 12시 쪽에 자리는 잡습니다만, 이병민 선수. 자, 캐리어. 네, 세 개 있네요. 현재 보유한 강민 선수. 네, 진짜 캐리어가, 예, 테란전에 있어서 정말 좋은 유닛이에요. 네. 네 개 정도로 보이네요. 예, 그러나 뭐 이런 점은 있습니다. 진짜 이 테란 대 프로토스 전을 할 때. 프로토스가 불리한 경기더라도 캐리어를 확보하게 되면 역전을 하고 막 이러는 거는 그래도 지상군으로 어쨌건 테란의 지상군의 전진을 저지할 정도가 될 때. 네. 그래서 그 캐리어를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거의 뭐 필승 분위기로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캐리어를 공격용으로, 그러니까 이 테란이 멀티를 늘리는 것을 견제하는 용도로 전혀 쓸 수가 없는 것은, 예, 강민 선수에게 아주 큰 아픔입니다. 예, 강민 선수가 앞마당 쪽에 가스 채취를 안 하는 걸 보니까, 예, 프로브 피해 때문에 가스가 부족한 현상이 아니라 지금 미네랄이, 그렇죠, 부족한, 예, 현상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진로선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예, 만약에 가스가 부족해가지고 캐리어를 더 뽑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진로선 비중이 지금보다는 분명히 높을 것 같아요.
자, 캐리어 한 2기 정도 살아남았고 꽤 많이 밀어내고 있는데 이병민 선수가 저 예, 자신의 본진 언덕 아래쪽에 좀 모아놓고 있는 유닛은 뭐죠? 그냥 마인인가요? 본진 아래쪽에 마인 예, 여기 아, 여기 유닛이 아니군요. 근데 지금 강민 선수의 상황이 예, 그렇게까지 좋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일단 캐리어가 가장 중요한 유닛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개 계속 잃었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슨 뚜렷한 성과 없이 멀티를 하나 밀었다든가 이런 뚜렷한 성과 없이 교전만 펼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병민 선수의 다른 추가 멀티 이곳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것도 이병민 선수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3시와 5시 쪽 확장 준비하고 있거든 이병민 선수. 아 이러면 이병민 선수가 받아칠 네. 시간이 여건이 갖춰져요. 조금만 더 지나면 강민 선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야, 지금 예, 예, 이런 상황에서 글쎄요 막 템플러가 막 추가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 상황이 급반전이 되는 건데 네. 지금으로서는 캐리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테란 병력하고 힘싸움을 펼치게 되면은 프로토스가 약간씩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예, 이런 아. 상태거든요. 요즘 예, 템플러를 준비는 하고 있는 건가요 강민 예. 선수? 준비는 다 됐는데 아직 작전에도 오늘 안 하고 있어요. 문제는 너무 치열하게 교전을 펼치다 보니까 득보고 있는 선수 이병민 선수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신경을 전혀 못 쓰고 있죠 강민 선수가. 네. 확장기지가 근데 시야가 좁아지고 있어요 강민 선수는. 교전 지역으로만 다시 한번 견제 네. 확실한 강민 선수의 어떤 승리 기회는 이렇게 캐리어를 괴롭히면서 나머지 어떤 지상 병력 셔틀을 통해서 예. 3시, 5시 멀티만 견제를 해주면 이거 강민 선수가 잡을 수 있는 경기거든요. 네. 하지만 작전을 병력을 분산해가 쉽진 않아 이병민 선수가 완강히 저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상군에 있어서 이병민 선수의 골리아테크 조합을 완전히 압도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강민 선수가 네. 지금 지형을 활용해가지고 그나마 좀, 예, 좀 전술적으로 싸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지형을 활용해서 싸움을 해주는 강민 선수의 전술적인 네, 이런 이 능력은 아주 뛰어난 겁니다. 지금. 아, 네. 강민 선수 보십시오. 지금 미니맵에 이병민 선수의 멀티죠. 아예 서치도 안 돼 있어요. 네. 아래쪽은 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지금 제일 아래쪽이 없네요. 이거는 강민 선수의 시야가 너무 좋은데요. 지금 네. 상태로는. 지금 강민 선수는 자신이 상당히 유리하다. 상대편을 답답하게 만들어놨다 판단한다면 그건 오판이거든요. 숨통을 스스로 네. 채고 있어요. 이거는 이병민 선수가 네. 점점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슬슬 밀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강민 선수는 굉장히 잘 싸우고 있는 것 같고 예, 나 정말 잘 싸우고 있는데 왜 이병민 선수 병력은 줄지가 않고 예, 내 병력은 늘지가 않는 거야. 네. 이러면서 야금야금 밀린단 말이고 알고 보면 아 멀티. 네, 분명 네. 이유가 있어요. 지금 강 선수 못 파크하고 있지만 분명 네.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중앙 진출도 이병민 선수 성공을 했고요. 캐리어는 뭐 더 이상 보이고 있지 못하죠. 네. 게다가 골리앗의 공격력 업그레이드까지 지금 되었는데 예, 공격력 업그레이드 되면 대공 데미 4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글쎄요. 테란의 어떤 멀티를 전혀 서치하지 않는 거는 조금 아쉬운데요, 강민 선수. 네, 그래도 교전은 캐리어만 골리앗을 다 갖다 바쳐도 캐리어만 잡자요. 왜냐하면 자원이 되거든요, 이병민 네. 선수. 예, 그리고 지금 어쨌건 어떻게 됐건 간에 아무리 손해를 좀 보더라도 상대와 그러니까 이 강민 선수가 캐리어만 없으면 진짜 분위기는 이병민 선수한테로 확 갑니다. 네. 캐리어 예. 단 두 개 그리고 미니어법에 치단 유닛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강민 선수는 캐리어를 한두 개 내주면서 이병민 선수의 다수의 지상군을 좀 잡는 데 성공을 하긴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거는 예. 거의 이병민 선수가 네, 그리고 예. 또 지금 이병민 선수는 또 강민 선수의 추가 멀티가 없나 컴센트를 확인한 장면이 또 나왔고 네. 예, 이병민 선수 멀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병민 선수는 거의 매팩에 가까워집니다. 그럼요. 막 찍으면 되거든요, 컴퓨터에. 네. 몇 개입니까? 지금 상태는 너무 좀, 네, 이병민 선수가 많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미니맵에 활발하게 움직이던 그 보라색 사람들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이 강민 선수. 만약에 그 3시나 5시 멀티의 상황을 보더라도, 뭐, 골리앗 견제형으로 충분히 생산하면서, 스탑보트 지어서 클로킹 레이스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골리앗으로 졸졸졸 안 따라다녀도 될 타이밍이 옵니다, 이병민 선수. 네, 그리고 지금 뭐, 컴센스로 마침 찍어봤더니 7시하고 뭐 9시 이런데 뭐 프로토스가 멀티하고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7시 지역에 프로토스가 멀티 시도하고 있으면은 그 지역으로 벌써 벌쳐 특공대들 달렸죠. 그렇겠죠. 예. 네. 강민 선수가 지금 레이스를 예 너무 많이 잃고 있거든요. 네. 아 캐리어를요. 네. 자 그래도 또 몰아붙이고는 있습니다만 생산력이 다르거든요. 양 선수는. 그렇죠. 예 이렇게
상대방 경력 몰아내고 다 없애고 이런 것 같아도 추가되는 양이 달라요. 네. 이게 지금 자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오른쪽은 완전 노란색 이병민 칼라예요. 강민 선수 본진 쪽에 전 갈수록 점은 줄어들고 있고 잘 싸우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아, 이 대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확장 준비 9시 강민. 아, 근데 강민 선수 예, 아직도 정찰 안 한 거죠? 정찰을 했다면 셔틀이 갔겠죠 벌써. 그렇죠. 예, 뭐 5시 지역은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9시 지역 정도는 아... 뭐 다크 템플러 드랍 등으로 좀 괴롭혀 줬겠죠. 네. 예, 레이스 준비하고 있죠 이병민 선수. 네, 바로 끝내겠다는 겁니다. 아, 스타포트 두 개. 지금 보시면은 그 스타포트에 에드온도 안 돼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클로킹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네. 캐리어만 무조건 잡아주면 이 경기 잡는다는 걸 그렇죠. 확신하는 거죠. 그렇죠. 기상 유닛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귀찮은 캐리어만 없어지면 그냥 네. 끝이죠. 또 강민 선수가 어떤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양은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 네, 컴셋으로 여기저기 이제 뭐 좀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예, 강민 선수 이제 알았어요. 네. 물론 그 지금 어려워 보이는 강민 선수에게 그나마 희망이 생겼다면 이제 9시 멀티도 이제 강민 선수에게 아주 중요한 멀티가 됐죠 이제. 네. 또다시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이병민 선수 멀티 견제 꿈도 꾸지 마라. 바로 파악되자마자 던진 배치예요 이병민. 강민 선수 움직임이 기민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아, 어떻게 할지. 저 늘어만가는 확장 기지를 어떻게 할지요, 네, 강민. 그래도 따지고 보면은 강민 선수 그 앞마당에서 게스도 이제 한동안 채취 못했고, 뭐, 일꾼 피해 엄청 났었고, 등등, 예, 캐리어가 팍팍 늘어나는 상황도 아니었고, 지상부는 밀리고, 네. 예, 이런 상태에서 싸워준 것으로서는 굉장히 잘 싸운 것이긴 해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정도였으면은 그냥 테란한테 속절없이 그냥 한 방에 밀렸어도 사실 이상할 것은 아니었는데, 네. 이런 정도로 버틴 것만도 강민이 정말 강한 선수이기 때문인 건데, 네. 예, 그러나 진짜, 예, 3시와 5시 지역의 멀티가 이렇게 돌아간 이상은, 쉽진 않을 참, 거예요. 네, 예, 대놓고 멀티 하죠. 그럼요. 자, 이병민 선수 또 캐리어 잡기 위해서 다음 카드를 준비하고 예, 있는데. 어차피 그 중앙 대륙을 장악하고 있는 선수가 이병민 선수이기 때문에 셔틀을 통해서 멀티 견제가 안 이루어지면, 예, 이병민 선수의 멀티를 강민 선수가 견제 못 합니다. 그렇죠. 예, 예 프로브로 정찰해봤더니, 뭐 레이스를 저렇게 모으고 있는데 셔틀 자 셔틀과 레이스가 만나지 않았습니다. 네, 뭐 하여튼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이스 저렇게 모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상 유닛 돌리려 또 맞았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강민 선수 어딘가 멀티 분명히 했구나. 네. 이제서 정찰을 한 거예요. 다섯시 네. 지역을 클럭킹도 안 되는 레이스로 이렇게 프로토스의 멀티 견제하는 거 캐리어 오라는 거죠. 네. 내 캐리어 못 오죠. 아 캐리어 움직입니까? 동원 하나 동원 하는군요. 자 캐리어 왔거든요. 아 그러나 지금은 클로킹 굳이 하지 않더라도 그냥 싸워도 레이스가 저 네. 캐리어하고 싸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캐리어가 좀 다친 상태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옵저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마당 쪽으로 다스의 골리앗이 지금 이동했습니다 이병민 선수. 네 캐리어는 레이스 같이 HP가 낮은 유닛을 1.4 하는 유닛이 아니고. 이야. 자 시원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네. 어쩌요? 예, 대박입니다. 하지만 네. 이병민 선수 지금 예, 이곳에 짓고 있는 스타포트가 뭐 네다섯 개가 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자원의 여유가 충분하다는 네. 거예요. 예, 지금 저 질러 내린 거는 내 질러 좀 감싸줘 이런 거거든요. 네. 네. 아 이병민 선수 여러분 여기서 경력 뽑아서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고. 예, 저 셔틀을 안 잡는 것은 예,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있는. 아 그럼 잡는군요. 셔틀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골리앗 대부대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병민 선수의 자원 상황이 좋고 그렇다 보니까 또 강민 선수는 캐리어에 집중돼 있고 탱크 벌처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골리앗으로 가는 거예요. 네. 숫자를 얼마나 더 늘릴지 아직 공격 타이밍 공중부대 지원 가죠. 자 캐리어 잡으러 가는 부대 있고 지상을 밀어버릴 부대 또 있고요. 상황 체크 벌처 보세요. 네, 근데 그 캐리어에 강민 선수 좀 업적을 좀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제 이병민 선수도 뭐 강민 선수가 버티기를 하도 잘하니까 안 되겠다 이건 예, 클로킹 개발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애드온 붙이는 모습도 나왔죠. 네. 거저 세 개 정도를 가드로 준비를 했어요. 하이템플러 1.4 있죠. 네. 그렇죠. 예, 배터리를 2개소 이상 설치해 놓고 저런 식으로 버티기를 하면서. 예. 캐리어를 보호하면은
캐리어 잡다가 퍼세어에게 레이스가 피해를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화하고 있는 강민 선수의 조합도 굉장히 좋은데 두 선수의 차이는 뭐냐면 강민 선수는 자원을 짜내서 이렇게 만든 거고 이병민 선수 자원의 여유가 돼서 그냥 생산하는 거예요, 양으로. 네. 아, 사이트 물었으면서 기본적으로 체력을 깎죠? 자, 크로키 레이스 준비됐고! 예. 아래쪽에 뭐. 캐리어 잡으러 갔죠? 크로키 레이스 움직이죠? 아, 거세어가 있습니다, 거세어! 다 겹쳐! 이제는 캐리어상에 들어간다, 캐리어상에 들어가죠! 옵저버 거든요, 하나 잡히고! 그리고 옵저버 없어도 지금 이거는 싸움은 레이스가 캐리어 잡는 유닛이거든요, 원래. 네. 아주 배터리로 버티고 있는 거죠, 캐리어들. 아, 캐리어, 아래쪽 캐리어, 이거 꼭 격추되죠? 캐리어 4기 정도 남았습니다. 아, 문제는 골리앗까지 다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서 지상을 내줬거든요, 이병민 선수가. 강민 선수가, 예, 컨트롤과 상황 판단 등등 진짜, 와, A급이긴 A급이네요, 진짜. 네. 자, 탱크까지 왔고, 그동안에 이병민 선수의 명력도 꽤 많이 줄었습니다. 골리앗 캐리어는 3기. 네. 참고로 옵저버만 잡았으면 캐리어 쉽게 잡는 거를, 예, 이병민 선수가 좀 과신했어요, 레이스 네. 많은 걸. 네, 이 캐리어가. 야, 배터리 둘이 이렇게 마나가 꽉 차있는 배터리가 되니까 진짜 잘 버티네요. 네. 아, 이번에도 또다시 말씀하신 대로 버텨냈습니다, 강민 선수. 예. 아, 자원의 여유가 풍부했던 이병민 선수. 그 많은 레이스를 그냥 좀 잃고 나니까 허무하죠. 네. 다시 모아야 돼요. 하지만 또 모으죠. 네. 이병민 선수 이제는 옵저버 잡아야 됩니다, 스캔에서. 네. 야, 정말 진짜 잘 버티네요, 강민. 강민 선수 경기 장면. 진짜 이러다가 이걸 진짜 역전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야, 이런 경기 역전 나오면 네, 이병민 선수 진짜 네. 다리에 힘 풀리죠? 네, 그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테란 이병민 선수의 멀티가 참 너무 많아요. 네, 강민 선수 이병민의 3시는 아직 체크되지 않았습니다. 미니어 보면요. 또다시 크로킹 레이스로 또 건드려 주죠. 또 이 강민 선수도 그거 뭐 불가능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경기들 또 곧잘 역전하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강민 선수의 지금 역전이란 것은 이거 멀티하고요. 5시 멀티만큼은 끝내야지 이 역전이 나옵니다. 네. 다수의 병력을 동원할 수는 없는 상태. 그렇죠. 이런 플레이가 나와야죠. 네. 5시하고 5시 앞마당을 강민 선수가 무력화시키면 강민 선수가 역전한 거죠. 그렇죠. 아, 이곳을, 네, 뭐, 다크템플 한국이 이제 보이거든요. 아, 그래도, 뭐, 견제라는 의미에서는 충분합니다. 파괴까지는 안 돼도. 네, 이제는 그 유리하다고 해서 이병민 선수가 그냥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중력 이제는 발휘해야 됩니다. 네. 완강히 버티고 있어요, 강민 선수. 그러면서 네. 이제 나서고 있거든요. 좀 전까지만 해도 이병민 선수가 많이 유리한 듯한 느낌이었는데, 꽤 유리했죠, 진짜 실제였는데. 조금 네, 유리하긴 그래도 물론 이병민 선수 유리합니다만 조금 전하고 비교하면은 강민 선수가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병민 다섯 쪽 앞마당 본진 치러 왔어요. 네. 아 옵저버가 잡혔나요 지금? 네. 아 캐리어. 아 옵저버 옵저버. 아 옵저버 안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옵저버. 아 옵저버 또 잡았죠. 아. 자 그러면 지상 면역까지 왔거든요. 지상 면역. 캐리어 다 읽혔네요. 네, 캐리어 하나 저 격추되자 밑으로 도망가는 거. 아 버텼습니다. 버텼습니다만 또 하나 저거! 오, 그래도 지상 병력으로! 야. 전멸할듯 전멸할듯 하면서도, 아이고. 예, 하지만 캐리어를 다 잃은 것은 지금 강민 선수에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상 유닛으로, 예, 5시 안마다 5시 쪽은 밀어야 됩니다. 아, 그래도 이제 강민 선수가 캐리어를 가지고 캐리어 자체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보다는 어쨌건 캐리어를 프로토스가 보유했을 때 테란을 해주는 압박. 네, 그 압박을 강민 선수가 이용한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이병민 선수가 자원이 넘치긴 넘쳤지만 그 넘치는 자원을 상대 캐리어를 의식해서 레이스에는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돈도 많이 썼어. 돈이 넘쳐. 굉장히 많이 썼는데. 네. 5시 공격 가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게 어영부영 이제 캐리어를 좀 내주면서 어쨌건 상대방 이 레이스로 집중하게 해서 이병민 네. 선수의 지상군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5시 안바닥까지 과감하게 들어가거든요, 네. 강민. 그렇게 유리했던 지금 이병민 선수 만약 이 경기 정말 패배하게 되면 레이스는 오버가 된 거예요, 지금. 네. 여기 입고 막아 뭐 할 겁니까? 자, 캐리어가 왜 동경? 다시 크로킹 레이스 있거든요.
아, 옵저버 있죠? 예, 뭐 캐리어를 잡는데 레이스는 아주 좋지만 기상 유닛 상대는 정말 종이 네. 비행기거든요. 최원정처럼 한 서너 부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 상대방의 레이스를 또 예, 의식해서 옵저버들을 일부러 캐리어에다가 붙여놓지를 않지 않습니까? 네. 선수가 약간 떨어뜨려 놨다가 레이스가 나타나면 예, 주변에 흩어놨던 레이스들을 가운데로 모으고 아, 예, 이런 오히려 플레이를... 오히려 위기가 이제는 이병민 선수가 위기가 왔어요. 네. 5시 여기만 본진까지만 밀면 야, 지도가 와, 저 세력 뒤로 확 바뀌는 거예요. 뒤집어 놓는 거죠. 와, 강빈. 예, 전 진짜 이병민 선수가 이거 예, 지금 거의 막 이병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 지는 분위기로 막 가고 있는데 네. 와, 이거 지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 같거든요. 5시지 건물 다 쪘고 이병민 선수 카드 다음 네. 카드가 뭡니까? 바다치 카드가 뭔가 12시 쪽에 다급히 멀티 주면 이병민 선수 그만큼 상황 안 좋고요. 네. 급하다는 거죠. 5시 밀리면 3시라고 또 안전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가는 네. 길이에요. 거기다 이병민 선수는 레이스를 만드는 데 주력하는 예, 용도로 네. 그렇게 스타포트를 굴렸기 때문에 드랍십은 거의 없거든요. 없거나 아예 예, 그러면 아무튼. 그러면은 더 저 3시를 이제 모르 지키냐 말이에요. 예. 예. 이제는 두 선수 그 레이스에 아. 이병민 선수 레이스에 대한 자원 낭비가 엄청나게 심한 아. 그런 네. 결과가 되어버렸죠. 3시는 완전 무주공산이거든요. 네. 뭐 자원벌 잡겠습니다만 아무튼 여기 끊기면 노란색 점은 이제 매백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시 쪽에 아 레이스가 출격을 합니다만 예, 레이스의 규모가 예, 애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작아졌죠. 네. 없으니까 예, 그 타이밍은 좀 늦어지죠. 아, 오늘 또 와요. 야, 또 체리형이 잡았네요. 네. 네, 거기에다가 이제는 뭐 이병민 선수가 레이스로 갈 입장이 못 되고 지상 유닛을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네. 자원 마르죠. 3시 거의 다 캤거든요. 12시인데 12시 여기로 버텨됩니다. 예, 그래도 그간 이병민 선수가 예, 이 강민 선수에 비해서 많이 부자였기 때문에 네. 어쨌건 레이스 쪽에 집중했던 것을 이제 지상군 쪽으로 많이 돌리니까 그래도 지상군이 확보가 되죠. 네. 예, 팩토리도 또 많이 있고 지금 센터 쪽에 나와 있는 저병력이 이병민 선수의 주병력. 네, 강민 선수는 저 병력만 잡으면 예, 이 경기 잡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강민 선수 6시에 또 멀티 시도 하죠, 지금. 6시 미네랄 멀티요. 6시 쪽에, 아 그러네요. 6시 쪽, 이건. 5시 쪽 영역 다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민. 네, 이제는 강민 선수도 저 캐리어는 지켜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상 유닛을 좀 모아야 돼요. 자, 지금까지 잘 싸우긴 했거든요. 강민 선수 역전 분위기도 만들어냈고. 자, 그런데 무병력들 잡을 방법은 생각을 해놔야 돼요. 한참 예, 예. 늘리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강민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2시 지역을 타격하는 거죠. 본진에서 생산된 지상군들로. 네. 아, 지금 본진 쪽은 완전 방어태세요. 그냥 계속 캐리어만 모을 생각인가 보죠. 지금 강민 선수 지상병력에 여기는 취소해야 됩니다. 네, 역시 노출되죠. 그렇다고 싸울 입장도 아니고요. 그래서 포기. 진짜 예, 거의 다 완성된 거 취소하기 정말 아깝겠네요. 네. 아, 근데 좀 지상 유닛이라도 좀 나와주면, 예, 12시 멀티에 이럴 때 타결해 주면 되는데, 왜냐면 주변력이 빠졌을 때요. 네. 12시 멀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죠, 강민 선수가. 자, 밀면은 12시 정말 금방인데, 지상 병력이 다시 통원돼야 되거든요. 12시 지키는 병력은 없어요. 강민, 야, 12시 점은 찍혀 있네요. 강민 선수 12시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지금 막 서로 간에 사실 이쯤 왔으면은 서로 간에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병민 선수, 최현성 선수 등등 뭐 이런 선수들이 보면은 경기 초반에 승기를 약간 잡고는 그냥 강물 흐르듯 쫙 미는 뭐 이런 거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럴 때 하고 경기가 역전을 했다, 역전이 됐다 막 이럴 때 하고 예. 네, 느껴지는 내 진영과 뭐 이런 거에 산만한 정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 강민 선수 캐리어와 지상 유닛의 조합이 아니라 캐리어와 사이렉스톰의 조합이에요 지금. 네. 하이텍 플러머 잔뜩 먹은 모습 보였거든요. 아, 골리앗 뒤에 사이렉스톰. 아, 근데 밀만큼이 될지. 골리앗 뒤로 뺐거든요. 이병민 선수 지상 병력이 오고 있어요. 12시 지키기 위해서. 강민 선수도 간파했어. 12시 멀티가 마지막 멀티라는 거. 네. 진짜 마지막이에요. 3시라는 거 앞으로 개발차 뻔해요. 지상 병력도 강민도 움직이다 보라색. 진짜. 자, 12시 넣고 다시 탈환이냐 미느냐 솔직히 말하면 탈환이냐. 템플러 예, 5기. 템플러 5기면 천지스톰이 가능하죠. 네. 아, 템플러 하나 가다가 전사. 탱크 잡아주고 있고 탱크 거의 다 잡았어요. 이제 골리앗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그런데 골리앗도 많아요. 한 방 더. 사르스톰
아이고 쏘긴 쏘는데 참 이거 어떻게 될 줄 알고. 아, 진짜 막 예 손하기에 힘들어가네요 진짜. 네. 어? 자 오랜만에 아, 트러시 한번 나왔고요. 이거는 9시 쪽 멀티를 노리는 건가요? 네. 자 그곳에 뭐 캐논 한 두어 개 정도 있었던 것이 보였는데. 네, 둘 정도 있었죠 캐논은. 네. 탱크죠. 언덕 위쪽. 탱크 하나. 아, 근데 체력은 좀 빠졌어요. 아, 이건 정말 이번 경기 역시 정말 끝을 알 수가 없는 경기. 네. 왜냐면 지금 강민 선수도 이제 자원의 아, 예 어떤 그 압박에 동참했거든요. 네, 강민 여기도 거의 다 떨어졌어요. 위기입니다, 강민 선수 역시. 네, 최연 이병민 선수는 12시 미네랄 멀티. 이거는 조금 더 여기서 네. 병력을 뽑아낼 수 있을 만한 건 되거든요. 그리고 3시에서는 이제 게스 위주로 이제 세치를 하고 있고요. 네, 자 이곳. 야 여기도 어, 미네랄 거의 다 떨어졌네요. 네. 아 그래도 예 레이스 실패 때문에 좀 어려워졌던 이병민 선수가 12시 멀티 자원줄을 끝까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예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반전되네요. 네, 12시는 죽어도 내줘서 안 됩니다 이병민 선수. 그리고 절대 안 돼요. 예 무엇보다도 지금 강민 선수에게 어려운 점은. 12시 멀티를 파괴했는데 12시 지금, 멀티가 언덕이 멀티라는 지금 거예요. 지금 강민 선수의 진출은 조금 전하고 다르거든요. 템플러도 확보, 아까는 온리 그 캐리어에다가 템플러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지상윤이 맷집이 되어줄 지상윤이 있는 가운데 지금 템플러도 다쏘라는 거. 마지막 초 이거는 네.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번에는 준비를 한 거거든요. 꼭 잡고 준비한 거예요. 강민 선수 12시! 12시 미느냐? 버티느냐? 버티면 아, 아 캐리어도 뒤로 빠지죠? 골렷 바로 가나요? 골렷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럼 다시 전진하죠. 아, 사이언스톰 교묘하게 피해주고 있는 이병민. 야, 그렇게 사이언스톰 헛방이 나는 거는 진짜. 네, 하여튼 민족의 드랍은 많고 아까 두 개. 그러면 자원 못해죠. 자원을 못 깨게 만듭니다. 이병 아, 강민 선수. 아, 여기 멀티 차게 되면 또. 와, 이병민 선수가 또. 예, 잠깐 그 어떤 틈새가 생긴 거. 예, 탱크 수가, 탱크 비중이 다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아, 예, 그런 타이밍에 골리앗, 아, 저, 드래곤을 갖다가, 예. 예, 주력으로 추가해가지고 확 미는 얘기가 진짜 좋았고. 언덕 위에 지형이었기 때문에 탱크만 좀 어느 정도 확보됐으면 사실 뺏기기 힘든 멀티였는데. 그렇죠. 아. 결국 12시에 밀어냈고요. 아, 네, 아. 그렇게 좀. 이 생각대로 지금 당장 필요한 유닛들을 팍팍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자원의 압박을 강 선수가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이병민 선수 쪽 미니의 보시가 계속 중앙 사막에서 병력들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아 프로토스 테란전 남자 이야기에서 가장 치열한 경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상 경력이 받쳐주고 있어요 이제 진짜, 강민은. 네. 박용욱 선수 대 김정민 선수의 경기 못지 않네요 진짜. 네. 아 그거보다 더하죠 지금. 처절한 느낌은 훨씬 강합니다 지금. 네. 나 3패로 끝낼 수는 없다. 네, 거기다가 뭐 김정민 선수, 박영욱 선수 경기도 그랬습니다만 이 경기는 더더욱 끝까지 누가 이길지 모르는. 네. 예, 네, 아직도 진짜 예, 이제는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네. 자, 이병민 선수 5시도 자원을 조금씩 캐곤 있을 것 같은데 커멀전다 지는 모습 보였었고 병력 더 추가하죠, 강민. 아, 근데 강민 선수가 예, 이제 자원이 없지 않나요? 강민 선수도. 네, 강민 선수가 12시에 지금 멀티 준비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네. 야, 넥서스를 저 위치에다가 짓네요. 네. 아, 이거는. 자, 강민 조금만 더 버텨서 네. 12시만 자원 깨면 이병민으로부터 뺏은 멀티이기 때문에 아, 더 의미가 있어요. 지상 병력과 함께 캐리어, 하이템플러의 조합. 지금 예, 이병민 선수 상대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죠. 네, 중앙 이제는 안 밀립니다. 강민 선수 화력전도 밀리지 않아요. 이병민 선수도 지금 다섯 쪽에 멀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서면전도 이제 돌아갈 거거든요. 이병민 선수 다시 골리앗 모아서 아, 더 싸우지 못하고 뒤로 뺍니다. 예, 그래도 드래곤의 어떤 이 폭발형 데미지를 좀 몸으로 받아줄 벌처들을 몇 개 앞으로 딱 밀어넣어주고 그러면서 골리앗들이 캐리어 사냥한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네. 예,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지금 이병민 선수가 끝까지 싸우는 이유는 자원줄이 5시이기 예. 때문이에요. 물러설 데가 없다는 거죠. 네, 더 갈 데가 없어요. 여기 지금 더. 자, 루이스 선배 지상병력 하나도 없는데 이병민 예, 선수. 예, 또 어쩌면 없죠 지금. 어쩌면 없는 상황. 예, 지금 어쩌면 없죠 있네요. 스캔을 예. 됐고. 아,
아, 근데 문제는 이병력을 이병민 선수가 막을 수 없다는 네. 겁니다. 거의 못 캐리 없는다고 네. 하잖아. 캐리 없어. 너 지난번 여기 돼요. 예, 드래곤이 있고 아콘이 있고, 특히나 레이스에게 거의 천적성의 아콘이 있고 네. 템플러도 있고 말이죠. 그 알 수 없던 끝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 네. 만약에 여기 밀고 12시까지 가져가면 강선수 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든 버텨보면 이병력 하나 더 잡고 사륙수 피하고 두 번째 피하고 다 넘었어요. 다 놓고 5시 밀립니다. 이병민. 와, 그런 경기가 뒤집어 지나니. 네. 와, 경기. 네. 아, 정말 경기 장기전도 불구하고 절대 안 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강민선 5시 또 밀었다. 두 번째 밀립니다. 자, 이병민 벌처 위주. 하지만 캐논과 사닉스톰을 아주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어요. 아, 이거. 네, 이거는 뭐 막죠. 네. 이거 5시만 밀면 3시 자원줄 끝날 거예요, 미네랄. 아, 이병민 선수의 아쉬움이 보이네요. 네, 이병민 미네랄 캘 데 없습니다, 이제.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 넓디 넓은 남자 이야기도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좋았던 경기가 이렇게 됩니까? 네, 네, 이병민 선수. 네, 이 테란이 프로토 상대로 스탑포트를 네다섯 개 지을 정도면 거의 이긴 경기나 다름없는 경기였죠. 네. 아, 지지. 아, 와. 와. 이병민 그 승리 1보 7점까지 갔다가 강민에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 어쨌든 거기서 프로토스가 이길라 그러는 거 자체가 꿈이에요. 그럼요. 예, 남들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인데 진짜 이 강민 선수 대단합니다. 네, 이런 강민이 2패 이후에 간신히 1승을 거둔 에이저입니다. 강민 1승 2패 그렇습니다.